감귤 가격이 초비상입니다. 출하 가격이 생산비 정도에 그치다 보니 제주도가 감귤 2만 톤을 긴급 수매해 시장 격리에 나섰습니다. 제주 MBC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50년째 감귤 농사를 짓는 이병효 씨. 감귤 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다 크기가 작은 소과가 지난해보다 20%나 늘어 생산비도 챙기기 어렵게 됐습니다. 소가 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이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는 게 뭐 없는 거죠. 농가에서는 벗겨 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부 산지 유통센터가 소과에 대한 시장 격리에 나섰습니다. 소과의 경우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출하해 왔지만 가공용으로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이처럼 크기가 45에서 49mm 크기의 소과들은 가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수매한 물량만 80여 톤. 소과를 가공용 처리해가지고 출하 물량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다른 조직으로 확대되어 출하 물량 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도도 감귤 2만 톤을 긴급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까지 60억 원을 들여 크기가 커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67에서 71mm 미만의 감귤들을 수매해 가공용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지난 9월 예정했던 가공용 감귤 수매량만 9만 톤. 가공용 물량이 더 늘 수밖에 없어 가공용 감귤 처리난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이제 공급 물량을 이제 조절하고 또한 철저한 그 선별 과정을 통한 소비시장 유통 감귤이 품질 고급화를 수준에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주 들어 도매시장에서 감귤 5kg 한 상자당 평균 경락가는 6천 원 내외로 지난해보다 20%나 하락했고 농가 수출가는 생산비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장 격리 대책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감귤 가격이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